AB는 1, BC는 2. 이 직사각형 ABCD 모양의 정의를 점 A가 변 CD 위의 점 P에 오도록 접었다. 접었네. 뭐, 이 길이랑, 이 길은 같은 뜻이겠죠. 점 B가 옮겨진 점을 Q. 여기도 똑같네. 접힌 선이 변 BC AD와 만나는 점을 각각 RS이라 할 때, 사각형 PQRS의 넓이가 18분의 17이었다. 그럼 이거 18분의 17, PQRS가 넓이란 말은 ABRS의 넓이가 18분의 17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거를 Y축, 이거를 X축으로 봅시다. X축으로 보고, 구하고자 하는 게 CP의 길이를 M이라 두고, 그럼 여기가 1, 2가 되죠, 좌표가. 그럼 여기는 2, M이 되고, 이는 2, 1이 됩니다. 어쨌든 ABRS의 넓이를 구하는 집중을 해야 되니까, 지금 이게 사다리꼴이잖아요, 그죠? 사다리꼴이고, 그러면은 어쨌든 이 길이를 알아야 되잖아. 이 길이를 알아야 되고 이 길이도 알아야 되고, 그죠? 높이는 1로 정해져 있으니까. 자, 저걸 알기 위해서 지금 이 SR SR의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서, 그죠? 거기에 만나는 뭐 X 절편 여기 이거 구하면 되고, 또 여기와 만나는 점 여기였고, 여기 좌표 값을 구하게 되면은 또 나오겠네, 길이가. 그래서 이제 딱 보조선을 좀 구워 보면은, 자,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겠죠, 그죠? 같고 또 수직이 될 거고, 그럼 여기를 대문자 M이라 합시다. 중점이 되는 거죠. 어차피 여기가 A가 0,1이니까 저 M의 좌표는 0하고 2 더하면 2니까 나누면 1 되고, 2분의 M 플러스 1이 됩니다. M이. 그리고 이제 기울기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 기울기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 AP의 기울기. 기울기는 2분의 M-1이죠. M-1이니까 수직을 이루니까 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분의 2가 되죠. 자, SR의 이제 방정식이 나오죠. 직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분의 2고, 그 다음에 요거 지나야 되잖아. x 마이너스 1 플러스 1,2분의 m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R 여기 구하기 위해서는 X좌표니까 Y에다 0을 대입하면 되겠죠. 0은 이런 데 되죠. 0은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분의 2 X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M 플러스 1이 되고, 저기 좌변을 이용합시다. 그러면은 M 마이너스 1분의 2 X 마이너스 1은 2분의 M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은 4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M 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X는, 0은 플러스 1될 거니까, 4분의 M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리고 4분의 4, M 제곱 플러스 3이 되겠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거 이 길이가 요딱 여기 되겠네, 그죠? 길이 해당되죠. 그럼 요 부분은 1과 만난다 이러면 되니까 1은 하면 되죠. 1은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분의 2 x 마이너스 1 플러스 m 플러스 2 이렇게 되고, 물론 이것도 뭐 좌변으로 이항합시다. m 마이너스 1분의 2 x 마이너스 1 우변을 이항하면은 2분의
m 하고 마이너스 2분의 2, 마이너스 1이 되겠네. 되고 그럼 x 마이너스 1은 4분의 1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될 거고, x는 4분의 정결라면은 m 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 요거 플러스 1, 4분의 4 플러스 5가 되겠네. 이리 되겠네. 자, 그럼 요거 이게 결국 요 길이가 되는 거지, 그죠? AS 길이와 똑같은 게 AS가 됩니다. 됐죠? 그럼 사다리꼴 윗변, 아랫변 다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넓이는 18분의 17이었죠? 18분의 17은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4분의 m 제곱 플러스 3 더하기 4분의 m 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5 됐고, 그 다음에 높이가 곱하기 1이잖아요. 이렇게 됐습니다. 맞죠? 자, 양변을 2로 나누고 9가 되고, 그 다음에 는하고 우변은 좀 정리를 좀 할까요? 4분의 m제곱 2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8이 됩니다, 그죠? 일단은 뭐 2로 또 나눠지네. m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4 2. 그럼 2랑 17을 곱하면은 34는 9 곱하면은 9m제곱 마이너스 9m 플러스 36이 되고, 9m제곱 마이너스 9m 이항하면은 플러스 2는 0이 되죠. 3, 3은 9, 1, 2는 2.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되죠. 그러면 3m 마이너스 1, 3m 마이너스 2는 0가 되고, m은 3분의 1 또는 3분의 2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CP 길이, m이 해야 되는데, 2분의 1보다 커야 되잖아요. 2분의 1보다 커야 되니까, 이거 제외. 3분의 2가 되죠. m은 3분의 2가 되고, 9 곱하기 m을 그렸잖아. 9 곱하기 3분의 2는 3이 되고, 6이 됩니다.